1사이프에도 대나무 숲이 열렸다길래 찾아왔어요. 여름이 되어 해는 길고 밤이 짧아진 게 너무 괴롭다. 자고 싶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맘대로 잘 수가 없다. 외롭고 우울한데 이 새벽에 이야기할 곳도 딱히 없는데 말이지. 잡생각이 많아 잠들기 힘든데 막상 자도 악몽에 휩싸이고, 어떻게든 잠인데 눈 뜨고 나면 고작 한 시간. 내 생활은 망가지고 몸은 퉁퉁 붓더니 몸살기까지 돈다. 내가 엉망이어서 잠을 잘 수 없는 건지, 잠을 못 자서 내가 엉망이 된 건지 모르겠다. 안녕하세요.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오셨나요? 저는 나혜란이고요.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을 들려드리려고 왔어요. 이번에도 굉장히 외롭고 우울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고민이 있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. 아주 잡생각만 하다가 얕은 잠에서 깬 거거든요.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고 생각이 많으면 잠들기 어렵죠. 잠자는 거는 가장 편한 자세에서, 가장 편한 상태에서 잠이 드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건데, 보통 우리가 자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일을 하는 거예요. 잠은 잘 자려고 하면 안 돼요. 보통 자기 방에서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. 잠을 만성적으로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건 보통 이제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는데 잠과 연관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. 나는 잘 자야 된다, 이런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조건화된 불면증이라고 하는데요. 잠을 자려고 하면 오히려 근육 긴장도가 높아져요. 근육이 막 경직을 해요. 내 마음은 침대는 못 자는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양이라도 세볼까? 양을 사실 세면 안 되죠. 양을 왜 세요? 양 세다가 막 1,000마리, 2,000마리 세거든요. 공부하다 보면 잠 오잖아요. 우리가 좀 하기 싫은 일 하다 보면은 잠이 오니까 양을 세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잠이 들겠지, 이런 건데, 정 못 주무시면은 방을 나오세요. 나와서 뭐 왔다 갔다 하든지, 뭐 좋아하는 거 뭐 하든지 해서 한 30분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. 그리고 다시 침대에 가고,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데, 수면 환경을 잘 만들어준다는 거죠. 잠을 사실 뭐 못 자도 돼요. 밤 저를 새라고 하거든요. 어차피 졸리면은 이틀, 3일 새면은 잠을 잘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. 잠을 잘 자면 우리가 성인 기준으로 한 7시간 자야 되거든요. 그리고 총 수면 시간이 한 6시간 미만이다. 난 잔 것 같은데 자리는 누웠는데 뭔가 낮에 피곤하다, 이런 거는 불면증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깊이 잠들지 못한 거, 그러니까 자주 깨는 게 전형적인 그것도 불면증의 하나예요. 잠이라는 게 단계가 있거든요. 잠들기 시작하는 얕은 잠 단계,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까지 내려가야지 깊은 잠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꿈 잠으로, 꿈을 꾸는 잠으로 전환이 돼요. 그래서 한 텀이 한 90분 정도, 120분 정도 되는데, 근데 이제 거기까지 못 간 거죠. 잠을 잘 자면 그때 몸이 이제 낮 동안 쌓였던, 우리가 어려운 말로 젖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물질이 쫙 없어지면서 해소가 되고, 근육도 이제 자면서 이렇게 쫙 이완이 되거든요.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깊은 잠을 못 자고 피곤한 거, 실제로 몸이 망가질 수 있고, 그 말은 뭐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오래되면은 좀 쉽게 감기나 어떤 병에 걸릴 수도 있고, 우울증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. 어디 가도 못 자요.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오시거나 약을 좀 복용을 하시는 걸 추천하거나 아무튼 좀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고, 공황장애라는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깨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거나 막 숨 막히고 갑자기 무섭고, 그래서 내가 애도 아닌데 막 식은땀이나, 이런 경우가 이제 밤에 일어나는 공황 발작인데, 전형적으로 술 마시고 깰 때 이제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. 술 먹으면 잠 잘 오죠. 저도 술을 그래서 많이 마셔요. 네. 그러면 안 되는데. 네. 근데 문제는 술 먹으면 잠이 잘 오는데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. 술이 깰 때 잠도 깨요. 아무튼 술 마시면 결론은 잠이 잘 오긴 한다. 근데 깊은 잠이 못 온다. 왜냐면 술이 깰 때 잠도 깨니까. 그래서 술은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은 작작 마시는 게 좋겠다. 조금만, 조금만 마시면은 한 잔 정도는 좀 도움이 될 거예요. 꿈은 무조건 꾸는 거예요. 꿈은 누구나 꾸는 건데, 단지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 거의 꿈 안 꾼다는 사람이 있거든요. 거짓말이에요. 다 꾸는 건데 기억을 못하는 거고,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는 건강하다고 봅니다. 이 마음의 관점에서는. 근데 뭐 그렇다고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게 개념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. 아주 뭐 남들 힘들게 해놓고 자기는 뭐 전혀 생각 없을 수 있으니까. 근데 그것도 자기 입장에서는 건강한 거예요. 꿈을 꿨을 때 기억을 하는 이유는 꿈꾸다가 깨거나 얕은 잠에서 깨기 때문이에요. 자기가 사실은 매일 기억을 해야 될 만한, 혹은
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자기가 그게 문제가 뭔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. 아주 마음속 깊이 있는 것들이 보통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리고 좋은 꿈이 아니에요. 병원에서 막 도망쳤는데 똑같은 자리, 이런 막 괴기스러운 꿈을 꾸거든요. 보통 그걸 파헤쳐보면 그 어렸을 때라든지 우리가 요즘 많이 말하는 단어 있죠. 트라우마를 겪은 경우가 많고 또 대부분은 많이 좋아져요. 좋아지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 살 길을 알아서 찾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마음도 다 해결을 알아서 하려고, 그게 꿈이에요. 그래서 웬간하면 내가 좀 해결을 해보고 싶은 거죠. 이게 사람이라는 게 나쁜 짓을 하면은 괴롭잖아요. 꿈을 꿀 때도 사실은 내가 겪은 일을 그대로 꾸지 않아요. 나는 이제 좀 잘생기고 싶은데 그 친구가 더 잘생겼어. 그래서 항상 얄미워서 마음속에서는 한 대 쳐주고 싶은 거야. 근데 쳐줄 수 없잖아요.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. 내가 친구를 때리면 마음이 불편해요. 그래서 꿈에서는 기억을 못하지만 친구가 다른 걸로 바뀌어요. 못생긴 괴물 뭐 이런 것들. 괴물은 쳐도 되잖아요. 내 마음에 편한 해소를 하는 거거든요. 꿈이라는 거는 비논리적이고 사실은 자기가 알아차릴 수 없어야 돼요. 그게 내가 아 이거 뭐 때문에 꿨거나 알아차리면은 그거 좋은 꿈이 아닐 수 있어요. 꿈이라는 거는 우리가 변형된다고 하거든요. 정말 생뚱맞은 주제로 나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지? 생각을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. 그게 꿈에서 왜 이렇게 변형이 됐을까? 근데 이거 굉장히 한 10년 이상 트레이닝 해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잘못된 해석은 선무당이 사람을 잡을 수 있어서 괜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해석은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. 꿈에서는 자기가 알아차릴 수 없는 내용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고요. 그게 꿈의 일반적인 기능이에요. 지금 요즘 많이 파는 수면 유도제라는 대표적인 약이 있어요. 졸피뎀이라는 성분의 약인데 그 약은 식욕이 늘어나는 게 아주 공통적인 대표적 부작용인데 사실 왜 그런지 안 밝혀졌어요. 제약회사가 얘기를 안 해줘요. 그 과학자들이 밝히려고 했는데도 잘 모르고요. 조금 부작용이 꽤 있다고 보고가 돼서 이렇게 친구끼리 나눠놓고 그러면 안 돼요. 절대로. 수면제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. 수면 유도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잠이 드는 데 도움을 주는 약이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수면 유도제가 아닌 뭐냐, 그러니까 잠을 좀 더 깊이 자게 도와주는 약도 있어요. 마지막으로 요즘에 우리나라에 조금 들어온 것 같은데 멜라토닌이라는 약이 있어요. 멜라토닌은 원래는 잠을 잘 때 몸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호르몬이에요. 밤이 되면은 이제 빛이 적어지잖아요. 그러면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어지면 쫙 감지를 해서 뇌에서 멜라토닌이 쫙 나와요. 그러면 멜라토닌이 나오면 잠이 와요. 그래도 자연의 호르몬이잖아요. 이 우리가 만들어낸 화학약품이 아니고 나름 호르몬이기 때문에 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.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젯렉이라고 하는 시차 적응 그 문제여서 불면증이 생기면 처방을 많이 하는 약이에요. 요새는 20대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고민을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도 혼자 고민하면 그게 마음이 골물 수 있거든요. 정신과에 오시기 조금 마음의 용기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, 정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무료로 같이 얘기를 나눠 드리겠습니다. 여름밤에 잠 안 오시죠? 더운 여름밤에 잠 안 올 때 고민 함께 나눠봐요. 좋으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. 이거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하네요.